아홉 번째 이야기. 엄마, 무서워. 아이가 혼자 잠드는 것을 무서워할 때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씩씩하게 혼자서도 잘 잔답니다. 엄마, 무서워. 아기가 오늘 또 자다가 베개를 안고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. 엄마, 무서워. 내 침대 곁에 도깨비가 서 있었어. 아니야, 도깨비 같은 건 없어. 저는 그림책에서 본 것하고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. 어디에 있었니? 엄마하고 가보자. 아기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. 아까는 분명히 있었어요. 머리에 있는 뾰족한 뿔을 봤어요. 그건 저 나무 그림자야. 자, 엄마가 재워줄 테니 어서 자거라.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새근 새근 잘도 자네. 달님도 지켜주고 별님도 지켜주네. 도깨비가 나타나면 엄마가 쫓아줄게. 엄마, 무서워. 아기 도깨비 까비가 오늘 또 자다가 베개를 안고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. 엄마, 무서워. 내 침대 옆에 사람이 서 있었어. 아니야, 사람은 도깨비 가까이에 오지 않는단다. 엄마가 전에 이야기해준 것하고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. 어디에 있었니? 엄마하고 가보자. 까비의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. 아까는 분명히 있었어요. 기다란 두 다리를 봤어요. 그건 저 나무 그림자야. 자, 엄마가 재워줄 테니 어서 자거라. 자장 자장 우리 까비 꼬박꼬박 잘도 자네. 달님도 지켜주고 별님도 지켜주네. 사람이 나타나면 엄마가 쫓아줄게.